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숲과 삶의 8번 시간 숲의 보존이죠. 숲의 보존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자, 백두대간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백두산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요, 백두산에서 여기 이제 두류산이라는 건 이제 지리산이죠. 그다음에 두류산, 금강산 뭐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이 그러니까 지리산까지 이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한라산까지가 아닙니다. 한라산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리산자락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금강산, 설악산, 소백산, 태백산 뭐 이런 지역까지 이르는 곳인데 총 길이가 한 1,400km 정도 되는데 남한이 한 70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대간, 1정간, 그다음 13정맥, 10대간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백두대간이라는 것의 개념을 좀 알아두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활권 형성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백두세가 대간에서 체계한 게이 산경포라고 하는 책이죠. 산경포, 신경준의 이 책에서 이제 체계화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용어로 많이 쓰이게 되고 있죠. 자, 백두대간의 가치는 222쪽에 나옵니다. 222쪽에. 그래서 백두대간은 어떤 지형, 기후, 그다음에 토양, 수문 등 그런 자연환경, 온갖 동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 이런 데서 상당히 삶의 공간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수 있겠고요. 222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산림 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자원, 산소, 휴식처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백두대간의 인문지리적 가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지리적 가치로 이제 본다면, 그런 어떤 이 백두대간은 그세 번째 줄부터 빛을 좀 쳐주세요. 국토 공간 구조의 골격이자 생활 문화, 생활 영역과 문화 양식의 기반이 되는 우리 민족의 인문 바탕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 중에 79% 전통 사찰. 19%가 이제 백두대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두대간은 그런 특히 이제 마루금이 통과하는 지리산 노치마을에서는 할아버지 당산으로 불리는 노송 네그루 뭐 이런 게또 중요한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지리산의 또 아웃마을의 천년송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지리산의 그런 노치마을 등산지 지리산의 아웃마을의 천년송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아웃마을에는 할머니 나무로 불리는 천연 기념물이 있다는 거죠. 이 지리산 천년송이 그 할머니 나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서 한 20m 떨어진 곳에 할아버지 나무도 있다라고 볼수 있죠. 어떤 지리산의 안녕, 편안함과 주민의 풍년을 기원한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연 생태적인 가치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거기 보면 이제 백두대간에도 식물이 있고 동물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백두대간의 식물을 보면 화렵수림이 60%. 그다음에 호남님이 3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25쪽에 넷째 줄에 보면 백두대간에서 우점도. 우점도라는 것은 이제 종 중에서 어느 정도 우세한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우점도라고 하는데 우점도가 가장 높은 식물이 바로 지리대사초라고 합니다. 지리대사초.
이게 이제 우점도가 높다.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후대는 당연히 이제 고산 기후부터 난대까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 백두대간의 동물을 보면 포유류, 조류, 육상, 곤충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의 천연기념물 쭉 나오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26쪽으로 가보면 백두대간 내 지역, 지구 등 이런 게또 있죠. 이 백두대간 내에 생물 자원 보호를 위한 용도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이제 쭉 있다고 나옵니다.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나오죠.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야생 생물 보호구역, 자연공원, 산림 유전 자원 보호구역, 산림 보호구역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산업적인 가치도 있다는 거죠. 백두대간의 산업적인 가치도 있다는 것이 그 밑에 나오죠. 이제 백두대간은 이제 산지도 많고 산림이 울창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그 산업적인 가치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백두대간에 또 산양삼이라든가 약용식물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백두대간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화적 가치를 보면 227쪽이죠. 백두대간은 민족경제 상징, 귀중한 문화유산의 터전, 한반도 토속신앙, 불교문화 뭐 이런 것이 이제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57%다는 거죠. 57%.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알아두십시오. 하여튼 이 백두대간은 뭐 엄청나게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백두대간의 자연 생태적 가치는 백두대간의 식물, 동물, 그다음 이런 게 있고요. 백두대간 내 지역, 지구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백두대간의 가치를 본다면 인문 지리적 가치. 그러니까 백두대간의 가치를 본다면 첫 번째가 인문학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리적 가치. 전체가 자연 생태적 가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 자연 생태적 가치 속에 이제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다는 거죠. 백두대간에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런 그 백두대간 내 지역, 지구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제도가 228쪽에 나오죠. 거기에 이제 보면 이 백두대간에 이제 그러니까 백두대간은 보통 강원도가 한 52%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어. 상당히 많죠. 절반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핵심 구역이 백두대간에서는 65%. 그다음에 완충 구역이 35%. 이렇게 차지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구역은 이제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지구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9쪽에 거기 그 도표에서 두 단락 내려오면 보호지역은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있고 핵심 구역은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이고 완충 구역은 핵심 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 핵심 구역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이 230쪽에 나와요.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은 또좀 알아두실 게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생물권의 이제 보전 지역이죠. 자, 230페이지. 자,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세 가지 기능이 나오죠. 세 가지 기능. 자,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보존. conservation. 두 번째가 발전, development. 세 번째가 지원. 그래서 logistic support라고 나왔죠. 세 가지 기능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존이라는 것은 인간의 간섭을 포함한 생물 지리학적인 구역을 대표하는 생태계를 포함해서 그런 생물 다양성의 보존상 중요 지역의 경관 생태계 유전적 변이를 보존한다. 발전이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인간의 발전 촉진, 그다음에 지원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 및 연구, 교육, 그다음에 연수의 장이 수월하게 제공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의 용도구역 개념 231쪽에 그림이 하나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생긴 핵심 구역이 있다는 거죠. 핵심 구역. 그리고 핵심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뭐겠어요? 완충 구역. 다시 완충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협력 구역이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구역은 어떤 자연이 많이 이제 풍부하게, 자연이 풍부하죠. 그리고 이제 엄격하게 보호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완충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구, 교육, 휴양, 또는 생태 관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협력 구역은 여기서 이제 어떤 농업 활동이라든가, 거주, 일상생활, 어떤 지속 가능한 개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생물권 보지역, 그 보전 지역 지정을 보시면, 자, 232쪽에 둘째 줄에 나오죠. 그 첫째는, 중요한 생물 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할 만한 생태계가 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 둘째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도 하게 있죠. 뭐 희귀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럼 셋째는 광역적인 지역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탐구의 장 모델. 그래서 이제 이 생물권 지역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용도를 구분한다. 그래서 핵심 지역, 완충 지역, 협력 지역. 아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233쪽에 보면 여섯째는 생물권 보전 지역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행정기관이나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등의 관계된 조직이 이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전 활동에 참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체제, 장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청하는 생물권 보전 지역이 완충 지역에 대한 자원 이용이나 인간의 활동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또 관리 방침이나 관리 계획이 있는가, 두 방침이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그 조직 체계가 있는가, 이런 걸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 지역이 중요한 생물 자원이나 문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죠. 생물권 보호 지역은 인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자연경관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은 그 233쪽입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 이것은 1982년 설악산. 이 설악산이 최초로 지정이 됐다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한반도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현황이라는 게쭉 나와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특히 이제 신안 다도해는 1004개의 그런 그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1004.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천일염, 철새 이동 경로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광릉숲, 그 다음에 고창. 이 고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창은 여기 이제 고인돌도 많고 이 지역 자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거기 밑에 보면 양강도라고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지연군이죠. 중국 지린성, 그다음에 구월산, 유양산, 칠보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35쪽을 보시면, 북한은 금강산을 생물권 보전 지역 등록을 추진 중이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DMZ, 이 비무장지대죠. Demilitarized Zone.
자, 그 생물권 보존 지역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DMZ는 북한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적경 생물권 보존 지역. 그러니까 이 적경 생물권 보존 지역은 적경 국가 안에 두 개 이상 영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은 공동 계획 관리를. 이게 이제 바로 북한과 남한이죠. 이런 것이 수립돼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자연공원제도가 처음 시작된 그런 나라가 어디냐? 자, 이건 아까 시작할 때 했죠.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203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거기 보면 1872년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시작되었다. 자연제도, 자연공원제도 3번이고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자연보호지역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건 206페이지에 보면, 206페이지에, 세계자연보호지역 카테고리 분류가 나올 거예요. 거기를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이건 210페이지를 보시면, 210페이지에 그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공원 자연 보전 지구, 공원 자연 환경 지구, 야생 동식물 서식지 관리 지역은 안 나오죠. 공원 문화 유산 지구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는 풀기가 쉬운 게 3번은 지구라는 말을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끝에 지구, 1번의 지구, 2번의 지구, 그다음에 4번의 지구. 지구가 없는 것이 답이겠죠. 3번이고. 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구분한 곳. 자, 이것도 보겠습니까? 핵심 지역이죠. 핵심 지역. 이런 걸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그 229쪽에 나오죠? 핵심 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그 도피에서 두 단락 내려오면 뭐 어쩌고 나오죠? 자, 백두대간에 대한 설명을 맞지 않은 건 1번이 답이죠. 왜 1번이 답이냐면,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은 괜찮은데, 한라산이 안 됐다고 그랬죠? 지리산이라고, 한라산 대신에 써주십시오. 지리산. 한라산은 이게 섬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대간이 끊어지겠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맞고요.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지정하는 거. 이게 바로 생물권 보호지역이죠. 생물권 보호지역. 자, 230페이지에 보면 생물권 보호지역이란 말 나오죠? 답은 2번이죠. 생물권 보호 전 지역이니까 2번. 생물권 보존 지역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230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죠. 세 가지 기능, 보존, 그다음에 발전, 지원. 보존, 발전, 지원 아닌 거? 회피. 이게 4번이죠. 자, 이건 230페이지에 8.3의 세 번째 단락에 세 가지 기능이 나오죠. 그게 아닌 것을 답으로 하면 회피가 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숲의 보존 두 번째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문제풀이까지 다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교재를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